지난 10일이었습니다. 대법원이 SK텔레콤, KT, 그 LG U+, 통신 3사에 대해서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고 있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판결은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제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라면서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난 판결입니다. 그동안 통신 3사는 영업의 비밀,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꺼려온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어서 그 의미와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.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, 아니면 뭐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김보람 변호사님. 네,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결정. 현재는 예. 그 사실 뭐 어린 아이들부터 70, 80대 노인분들까지 다 휴대폰을 쓰고 있고 인터넷 환경이 다 생존이랑 관련돼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원가가 좀 공개가 돼줘야 적정한 가격이 매겨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예, 휴대폰은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원가 공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라는 네네.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예,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제 원가 공개 소송을 하게 되기까지 근본적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네. 그동안 이제 통신 3사가 너무 높은 휴대폰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. 그렇죠. 가계비에서 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 2.5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. 통신사들이 그동안 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단말기 할부금 때문이다, 통신 인프라 비율 때문이다,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대어 왔었는데요. 이렇게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주는 원인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보입니다. 예,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도 통신비가 가계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. 예. 그래서 이번에 원가 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라고 예.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대법원 판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돼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원가 공개를 결정했습니다. 자,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전파나 주파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원가 공개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. 그리고 또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.